국내 밀키트 시장의 점유율은 프레시지, 한국 야쿠르트의 이치온, GS 리테일의 심플리쿡, CJ 제일제당의 쿠킷, 마이셰프 등 기존 상위 기업들이 약 45% 전후, PB, 신규 진출 기타 기업들이 약 55% 전후일 것으로 전망되며 프랜차이즈 밀키트 기업들은 약 5% 전후 시장을 점유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입니다. 최근 관심이 뜨거운 밀키트 전문점 중에서 매장수 기준으로 상위 5개 브랜드를 시리즈로 알아보겠습니다. 밀키트란 밀과 키트의 조합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그에 걸맞은 양념 등을 조리법과 함께 세트로 구성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조리 식사키트입니다. 유로모니터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31%씩 증가하면서 2021년 약 3천억 원, 2024년 약 7천억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진출과 존립 또는 퇴출이라는 수순을 밟으며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 준비는 프랜차이즈 밀키트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 브랜드로 가맹 본부는 맛있는 F&B입니다. 맛있는 F&B는 같은 이름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문성훈 대표가 경영하고 있으며 법인 사업자로 식사 준비와 배부장찌개 두 개의 가맹 브랜드를 개인 사업자로 만나고쪽갈비가 한 개의 가맹 브랜드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2020년 12월에 가맹 사업을 개시한 후 2021년 상반기부터 가맹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100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배부장찌개는 3인 공동 대표자들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9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문 대표가 신규 설립한 맛있는 F&B에 2018년 1월 인수되어 현재까지 약 100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만나고 쪽갈비가는 문 대표 개인 회사로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가맹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32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사 준비의 상표권은 현재 출원 중이므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2020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밀키트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들이 하나 둘 생겨나더니 2021년 상반기부터 밀키트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 개설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는 2020년 말 서울 직영점 1개와 경기도 가맹점 1개 등 두 개의 매장을 보유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장 수가 증가하여 현재 약 100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사 준비에서 제시한 점포의 기준 면적은 33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42만원, 면적당 창업 비용은 약 570만원입니다. 식사 준비의 창업 비용은 약 5,700만원이며 이 중 최초 가맹금은 약 97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2,420만원, 기타 비용은 약 2,310만원입니다. 따라서 식사 준비 창업 시 가맹점 사업자가 실제 부담할 개설 비용은 약 5,700만원이며 개설비 외 매월 로열티 22만원과 포스 사용료 33,000원이 추가되며 이외 별도 공사, 시설 추가 공사, 점포 구입 및 운영 등이 추가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비용 대비 인테리어 비용의 비중은 약 42%이며 가맹 계약 기간은 최초 2년, 연장 1년입니다.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가입하지 않은 식사 준비는 법에서 예외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최초 가맹금 약 970만 원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므로 식사 준비에서 정한 예치 기관에 가맹금 예치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예치하시면 됩니다. 식사 준비 가맹점의 매출액은
가맹 사업이 본격화된 2021년 사업 연도가 끝난 2022년에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 자료를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은 약 1,800에서 2,000만 원 전후, 예상 월 수익은 약 270에서 300만 원 전후, 예상 수익률은 약 10에서 20% 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역이나 점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한편 식사 준비에서 직접 제시한 33제곱미터 기준의 예상 일 매출은 80만 원, 월 매출은 2,400만 원이며 예상 월 수익은 820만 원, 예상 수익률은 약 34%입니다. 이에 따르면 식자재비 1,200만 원 외 기타 비용 380만 원이며 기타 비용에는 인건비, 임대료, 전기수도세, 로열티, 관리비 및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밀키트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율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며 원가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음식의 퀄리티가 높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밀키트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위 밀키트 기업들의 견제와 식품 대기업들의 참여 및 밀키트 미투 브랜드들의 난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밀키트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본부는 맛있는 F&B, 가맹 브랜드는 식사 준비입니다. 맛있는 F&B의 매출액은 약 44억 1,111만 원이며 이는 2018년 1월부터 인수하여 운영해온 배부정찌개 관련 실적이므로 식사준비 관련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사준비에서 제시한 점포의 기준 면적은 33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42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2,420만원입니다. 식사준비는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약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매장수 기준으로 밀키트 업종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식사준비의 메뉴는 약 26가지로 메뉴당 2에서 3인분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합니다.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제육볶음, 묵은지, 고등어조림, 파불고기, 소고기 버섯 들깨탕, 소고기 샤브샤브, 평양왕만두 샤브전골, 닭볶음탕, 춘천닭갈비, 찜닭, 닭한마리 칼국수, 감바스 알라이오, BBQ 폭립, 떡볶이, 크림파스타, 오징어볶음, 낙지볶음, 청국장, 냉면 등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하며 밀키트 전문점 제3탄 식사준비 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는 어땠나요? 가맹헌터의 주관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7.6점입니다. 7.6점을 부여한 이유는 가맹본부에서 외식 가맹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메뉴 개발이 용이하고 팬데믹 시대의 창업 비용과 운영 부담이 적고 1인 또는 무인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시장에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개설을 통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키트 사업 기간이 짧아 가맹점 창업의 주요 지표인 가맹점의 매출과 손익 등 검증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고 밀키트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인 식품 대기업과 대형마트, 편의점 및 온라인 업체 등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며 미투 브랜드의 급증으로 인한 매출 하락과 시장 붕괴 등의 문제들이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어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평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브랜드를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가맹헌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